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 누구보다 성실한 직장인 나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순진 씨.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남은 건 내일 해야겠다. 오늘도 야근을 하다 늦은 시간 퇴근길에 올랐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아, 피곤해. 뭐야? 저 멀리 보이는 한 여성의 실루엣. 급기야 아이고.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웁니다. 택시가 아닌데요. 저기요. 예. 제가 저기 사거리까지 가거든요. 예. 근데 택시가 한 시간 넘게 오질 않아. 아니, 술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취한 거야? 네.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너무 외진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 앞까지만 데려다 드릴게요. 근데 거절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심신하시네요. 술 취한 여성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던 순진 씨. 결국 의문의 여성을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흐르고 저기 도착했습니다. 이걸 어쩌죠? 여성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잠든 거야? 아, 이거 흔들어 깨우기도 그렇고. 저기요. 저기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저기요? 고마워요. 다행히 바로 일어난 여성. 그렇게 감사 인사와 함께 비틀거리며 사라졌는데요. 사건은 이날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쯤 전화 한 통으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기 생생경찰서인데요. 나순진 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가 들어와서 서에 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네? 황당한 얘기예요? 제가 강제추행치사를 했다고요? 4월 25일 밤에 한 여성분 차에 태우시지 않았나요? 예. 그분이 강제추행에 저항하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밤에 태워달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데려다 드린 건데. 아니, 억울하신 마음은 출석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일단 잠깐 오셔서 조사부터 받으세요. 아, 여보세요? 갑자기요? 나도 모르게 연루된 성범죄 아이고,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치상은 유죄가 인정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무상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을 믿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고 아주 허무 맹랑할지라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보해서 상대방 주장을 확인해야 하고 나는 떳떳하다고 혼자서 대처하다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고 실형 살 수도 있습니다. CCTV, 블랙박스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거짓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